솔직히 나는 조금 놀랬어. 약간 칼퍽 나. 뭐야? 남자야? 아니 말해봐. 누가 연락해? 엄마. 요즘 연락하는 남자 있어? 없다고! 난 돈이 높은 건 절대 아니라고. 와 진짜 혹시 연기할 생각 없어? 솔직히 나 돈 안 없잖아. 솔직히 왜 진짜로 아 괜찮아. 나 너무 웃음이 나와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. 아 너무 약간 지금 한 대 맞은 느낌이야. 아니 진짜 내가 눈이 안 높잖아. 눈이 안 높다고? 언니 이상형이 그거잖아. 성격도 좋아야 되고 키 커야 되고. 야 나보다 네가 더 깐깐해. 난 깐깐해. 나 눈 높아. 나는 안 높아. 안 높다니까. 근데 왜 없어? 요즘엔 어떤 사람이 좀 어떤 느낌의 남자가 좀 좋은 것 같아? 그냥 봤을 때 좋은 사람. 와 좌회전하는데 이렇게 생명 위험을 느낀 게 처음이야. 아니 앞차가 막 가다가 자꾸. 아니 왜 다른 사람 탓을 하냐고. 왜냐면 나는 그 사람 앞에서 앞차의 속도에 맞춰서 이제 같이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. 알았어. 내가 운전 안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게. 시작하기만 해요. 가만 안둬 내가. 진짜 큰일 났다. 앞에서 겁나 스트레스 줄 거야 내가. 오! 아직 운전면허를 안 땄으니까 할 수 있을 때만큼은 좀 많이 운전한테 할 수 있네. 아 내가 작곡한 노래 듣자. 뭔데? Be Mine 이라는 예준 언니가 부르죠. 아 어쩌라고 밤을 만들어 I'm with you, hey 떠나야 그리고 있잖아 hey, yeah. 이 눈으로 날 끌어 안아줘 이야 2분 뒤면 도착입니다. Alright 눈치만 보라 하는 눈은 너 내일은 제게 뜨고 나 눈이 안 떠져. 눈 수고했어. 여기가 거기지. 해미 옥성. 눈 감아. 이쪽, 이쪽 봐, 이쪽 봐. 하나, 둘, 셋. 예뻐, 예뻐, 예쁘게 나왔어, 예쁘게 나왔어. 준혁 봐봐. 인정? 오, 잘 나왔다, 잘 나왔다. 나도 찍었어. 잘 나왔다. 나 이렇게 찍을 수 있어. 어, 될 수 있어. 근데 지금 봤는데 지은 오빠가 혼자 왔어. 그러네. 시리즈 하셨던 분들. 나 혼자 잘 다니니까 눈물 나지만. 아, 진짜 싸다. 사장님! 저희 모든 떡볶이 2인분 주세요. 드라마에서 나오는 곳 있잖아. 내가 직접 올 수 있을 거란 생각을 아예 못했어. 나도 처음 와봐 이런 TV에 나왔던 식당. 근데 약간 드라마랑 느낌이 좀 다르지 않아? 이 사진 보니까. 아 원래 여기에 이렇게 뭔가 달려 있었네. 아 정말 배고파. 얼마나 배고파요? 아 뭐 그런 거 그런 걸 왜 말해? 뭐야? 아 진짜 이런 걸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거 빨리 나와라. 빨리 나와라으면 좋겠다. 빨리 나와라. 배 터질 때까지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. 응? 지금 1년 동안 그러고 생각하고 있어. 내일부터 다이어트. 아 그럼 그럼. 일단 내일부터 다이어트. 매니저 오빠가 없기 때문에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. 우와 감사합니다 사장님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이게 2인분이에요? 와 만두도 있어.
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이게 아, 뭐라 해야 되지? 나 지금 너무 행복해. 아, 진짜 맛있어. 맛있어요. 부모님이랑 먹고 싶다. 여기 친구랑 가야지. 왜? 친구들이랑 먹게 생겼잖아. 근데 약간 옛날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이랑 와도 좋은 것 같아. 그렇지 않을까? 하는 생각. 열심히 열심히. 응답할 1988에 나왔던 그 자리에 저희가 앉아서 먹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신기했고 정말 맛있었어요.